6.25, 60주년 때. 6.25, 60주년. 이 6.25 60주년 행사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6.25 60주년. 이 이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날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6.25 60주년. 이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부터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뜬금없이 젊은 사람들 보고 6.25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년이 6.25가 난 지 60주년 반갑대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조금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25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저는 쉽게 말하면 6.25를 제2의 서울올림픽처럼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25를 제2의 서울올림픽처럼 기념해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상 기자들이 제일 많이 몰려왔을 때가 바로 6.25와 서울올림픽입니다. 기자들이 제일 많이 와가지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외국에 알려진 것이 6.25,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이죠. 하나는 비극, 하나는 아주 근사한 성공 스토리로서. 그럼 내년 6.25를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저는 이런, 정부에 지금 이런 건의를 하려고 해요. 참전국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16개 참전국 정상회담. 1994년, 2004년 6월 6일은 D-Day, 노르만디 상륙작전 50주년, 60주년 행사였어요. 그 현장에서 세계 정상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것처럼 6.25 참전국 16개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들이 휴전선에 딱 모여가지고 그 휴전선을 배경으로 6.25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반드시 이 휴전선이 사라져야 된다 하는 세계적인 의지를 모아서 천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25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6.25가 끝났으면 다른 방식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6.25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몇 가지 조치가 있어요. 우선 전범자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권포로를 북한이 잡아놓은 복권포로를 확실히 돌려줍니다. 이런 것 없이 평화협정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려고 옛날에 노무현, 김정일이가 뭐 했지만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휴전 중이에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다만, 하프타임에서 우리가 쉬고 있어요. 이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 전쟁 끝났구나라고 착각하고 착시현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착시현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뚝이었는데, 한미동맹이 있어가지고 그 뚝을 잘 보강을 해놓으니까 그 밑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저 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천하태평이 돼가지고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는 이게 이제 한국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다 해가지고 항상 비상 걸린 상태에서 소위 성군정치라는 그 말 그대로 군이 앞장서는 걸 저 계엄 통치하에서 북한은 있으니까 북한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살고 있고 한국은 아주 환상적으로 꿈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6.25 60주년 행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뭘 의미하느냐를 우리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는 60주년 전쟁이 60주년 시작된 지가 60주년인데 아직도 안 끝난 전쟁이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끝내는 방법이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 저 정권 집단을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개척시키고 해서 자유통일하는 것이 전쟁을 끝나는 방식이다. 이런 국가적인 의지를 모아가지고 참전 16개
나라에 우리가 당신들이 도와줘가지고 당신들 젊은이들이 흘리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분재하고 잘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3016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자유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이런 거창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그냥 기념식 할 게 아니고 그러려면 올해 6월 15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정치적 상상력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 노선으로 가면은 절대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해요. 이건 이념적인 것입니다. 이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60주년 행사를 기념해가지고 남한의 이 철부지들을 좀 교육시키고 동시에 뭘 알려야 되느냐. 6.25 60주년 행사라는 이 세계적인 행사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진실을 알릴 수가 있어요. 즉, 북침이 아니었다. 남침이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남침이라는 것을 알리면 북한의 변화가 있거든요. 탈북자 중에서 아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미국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미국을 미워. 우리가 쳐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당했으니까 그건 오히려 당연하다. 그럼 이렇게 못 살게 된 게 미국 때문에 못 산다고 들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김일성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거꾸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김정일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면은 무기가 없어질 뿐입니다.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증오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잡히면은 김현희처럼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 왜냐? 내가 저 식민지 주부들한테 잡히는 것보다는 장렬하게 자살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북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특히 이 상층부에 남아있는 이 헛된 증오, 이 증오심은 거짓말에서 생긴 거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증오심이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은 생산되는 정보가 많아요. 맞습니다. 야, 근데 북한 사람들도 알 거 아닙니까? 참전 16개국 대통령이 저 휴전선에 모인단다. 왜 모이느냐? 가만히 보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한 거기에 대해서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국을 구했다고 한다. 아 그러니까 세계 16개 나라 다 또 근사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남침한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자 이런 대화입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세계적인 행사를 만약 이명박 정부가 안 하면은 우리 민간 단체라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6.25 60주년 행사를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스포츠 행사가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서울 올림픽 아닙니까? 서울 올림픽이 세계사를 바꾸기도 하고 한국 역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2의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역사를 바꾸고 서울 6.25 60주년 행사로서 김정일 정권을 끝장내고 한국에서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행사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마음속에서라도 우선 6.25 행사 60주년을 제2의 서울올림픽으로 삼아가지고 저 정권 집단 김정일 정권을 이 행사로서 끝내자. 결심해 주시면 역사가 굴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서 10분 동안 쉬겠습니다.